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I'm Adrian Lee. 아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에 우리가 소풍 왔잖아요. 제가 오면서 너무 예쁜 단풍도 많이 봤고요. 산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가을 날씨가 이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확인 제가 직접 했어요, 오늘. 네, 한국 날씨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을 주셔가지고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날이에요.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식탁에서는요. 네, 김밥 준비 제가 직접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집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옆구리가 터지고 해서 못 챙겨왔어요, 제가. 죄송해요. 원래 소풍엔 꼭 김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신에 제가 약간 시크릿한 선물 준비해놨어요. 아, 자, 뭐예요? 짜잔! 보시죠.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예쁘죠? 단풍도 네. 제가 꼽아놨어요. 단풍을 여기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드리안이 여기도 했어요. 단풍 왕자 같아요. 아이고. 네. 너무 예쁘죠? 참, 네. 그러면 오늘은 김밥, 무슨 김밥이죠? 네. 소고기 김밥인가요? 네, 맞아요. 소고기는 기운나게 해주기 때문에 네. 고기는 한 번씩 먹어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김밥과 된장국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고기 김밥과 된장국 한번 재료 보시죠. 두툼하게 구운 소고기를 넉넉하게 넣어 먹으면 속까지 든든한 소고기 김밥과 부드러운 두부가 팽이버섯, 실파와 어우러진 간편 된장국. 재료 속에 들어갑니다. 김밥 주 재료에는 김 5장, 밥 4공기, 계란 3개, 소고기 300g, 데친 시금치 1단, 단무지 1개, 어묵 200g, 홍당무 1개, 김치 4분의 1 포기가 필요하고요. 밥 비빔 재료로는 참기름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계란 지단에는 맛술 2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고기 양념에는 참기름 1큰술, 설탕 1큰술,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홍당무와 어묵볶음 재료로는 참기름 1큰술, 포도씨 오일 1큰술, 물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그리고 소금, 후추 약간. 김치볶음 재료는 참기름 2큰술, 들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통깨 1큰술, 물 2큰술을 준비하시고, 된장국 재료로는 일본 된장 1큰술 반, 된장 1큰술 반, 두부 반모, 실파 10줄기, 팽이버섯 한 봉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된 것 같은데요. 김밥하고 된장국 만들려면 뭘부터 해야 되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김도 중요하고 네. 밥도 중요한데요. 오늘 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밥은 제일 잘 만들려고 하면은요. 아드리안 잘 보세요. 그래서 네. 김밥에 실수한 거예요. 밥이 질어져갖고 쌀을 요만큼 했어요. 네. 그러면 쌀 이만큼을 깨끗하게 씻어요. 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에다가 1시간을 담궈 넣으세요. 오케이. 네, 1시간을 담그신 다음에 네. 1시간이 딱 지나면은 체에다가 받쳐가지고 네. 30분이 지나게 하세요. 딱 30분. 30분요? 네. 오케이. 30분 지난 다음에 밥솥에다가 아니면 냄비에다가 요대로 요 쌀을 넣고 네. 요 쌀만큼의 물을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아, 다시 똑같이?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1대1대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쌀 한 컵, 물 한 컵, 네. 한 시간. 요것만 지키고. 1시간. 네. 그러면은요, 밥이 생선 초밥 할 때처럼 네. 밥은 푹 익었는데 밥알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아주 밥알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맛있고. 그럼 김밥 만들 때 꼭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네. 하나. 네, 그렇게 하시면 김밥이 실수하지 않고 밥이 아주 맛있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따뜻한 김밥에다가요. 네.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네, 먼저 참기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시고. 여름에 김밥을 쌀 때는 식초를 조금 넣어줘요. 그러면은 시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여름에는 시금치를 잘 안 넣어요. 오늘은 시금치를 넣지만.
그래가지고 밥을. 이거는 김밥 만들 때 특별한 쌀을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보통 쌀. 보통 쌀? 예. 그냥 일반 쌀. 그런데 이제 서양 쌀들은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좋죠. 예. 이렇게. 롱그레인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쌀은 볶음밥 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쌀도 참 좋아해요. 이거는 라운드 그레인이죠? 네. 롱 아니고. 네, 네. 프랑스에서는 그게 리롱이라고 하거든요. 아, 리롱. 네. 그리고 이거 외국에서는 좀 이렇게 날라다니는 밥은 리롱, 긴 그거라고 해요. 긴 쌀하고 둥근 쌀. 네, 둥근 쌀하고 긴 쌀. 아, 그렇게 표기하는구나. 네. 예. 그래서 밥은 이렇게 해놓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래? 수건을 꼭 네. 짜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덮어놓으셔야 해요. 난 하나만 해놓으면 오케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예요. 아이고, 내 손을 줬다. 밥을 왜 덮어놔야 돼요? 예, 마르지 않죠. 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이제 계란을 할 건데요. 네. 계란은 요거 세 개를요.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계란 깨세요. 또 하나 더 깨시고. 네. 네. 깨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지단 만들 건데 사실 이제 요거 제일 잘하고 싶으면은요 꼭 체에다가 한번 내려주세요. 체에다가 지단을 붙이면은요 찢어지라고 춤을 춰도 안 찢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마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마술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세요. 마술이라는 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설탕. 네. 처음 봐요. 설탕 조금 하고 네. 청주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지단만 붙이면 되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계란을 한 10개 정도를 깨가지고요, 두툼하게 붙여요. 그래서 단무지처럼 굵게 넣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얇게 썰어가지고 김밥 위에다가 얌전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얇게. 네, 오늘은 그냥 이제 보통. 보통.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달궈졌으면 넣어주면 되죠. 원래는요 지단 붙이는 김밥 팬이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하면 조금 더 편하죠. 이건 제가 지금 크게 붙였으니까 크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노랗게 색이 나냐면은요 네. 마술 때문에 이렇게 색이 나요. 아, 그래요?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놓고요. 오케이. 같이 이제 단무지 같이? 썰을 거예요. 예, 단무지 알겠습니다. 썰을 때는요. 이거 보세요. 그냥 길게 썰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요 김은 김밥하면 일본 사람이 먼저일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김에 대해서 네. 누가 처음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 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은요 네. 바다에서 이제 말려가지고 한번 불에 구웠는데 막 김이 나더래요. 구웠는데 그래서 와 김이다 이래가지고 김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진짜요? 예, 정말로 김씨가. 높은데요? 김씨가 맨 처음에 채취해가지고 아. 말려갖고 썼다 해서 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김이 됐어요. 이렇게 썰어 넣고요. 썰었죠. 다 썰어 넣으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홍당. 따단. 예. 홍당무도 한번 썰어 보세요. 홍당무 이렇게. 홍당무는 좀 이렇게. 이렇게.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게. 예. 최대한 이렇게 썰었죠. 예, 조금 더 가늘게 이렇게 썰어요. 썰어보세요. 이렇게 썰었죠. 예, 그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채치면 돼요. 만약에 삐뚤어질 것 같으면 네. 이렇게 누르시면 위에서 누르세요. 이렇게 위에서 그러면 안 삐뚤어져요. 이렇게 저는 위에서 누르죠.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눌러주고 하세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가끔씩은 위로 해야 되고 예. 가끔씩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야 예, 되고 예. 밑으로 해야 되는 때도 있고. 네네 맞아요.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놔주시고요. 네. 이렇게 넣고 또 넣으세요.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놓고요. 오뎅도 이렇게 놨고요. 이거 보세요. 다 됐어요. 아주 네. 맛이 간단한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만 들어가면 되겠죠. 팬을 먼저 달군 다음에요. 네. 볼에다가 고기를 좀 넣고 설탕? 예, 먼저 이렇게 설탕을 먼저 재주세요. 설탕은 왜 넣는 거예요? 예, 설탕을 넣어야지만 고기가 네. 요거 소고기 등심이거든요. 네. 더 부드러워져요. 고기가 연육작용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져서 네. 그냥 제가 소스 넣는 것 같지만 잘 보셔야 돼요. 1번 설탕이에요. 1번 설탕, 네. 2번 소금, 2번 소금, 예, 3번 식초. 3번 식초.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요 맛이 더 좋아요. 설탕, 소금, 식초. 식초.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이제 뒤집어서 네. 썰기만 하면 되고요. 그 사이에 아드리아는요, 네. 요거를 아주 요막 이렇게 조그맣게 다 아, 조그맣게 이렇게? 두부도 다 조그맣게 파도 네, 조그맣게 썰어보세요. 우후. 저는 그러면 이제 고기 익혀가지고 또 썰을 테니까요. 제가 오늘 썰어야 된 일이 많아서 네. 재밌어요. 바빠요. 네, 바쁘고 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최대한 짧게, 아주 짧게, 예, 그렇게요. 고기 한번 이렇게 해서 겉에 이제 좀 익혀주시고 난 다음에요. 한번 썰을게요. 그러면 처음부터 채쳐서 볶을 때 하고 고기 맛이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 이거 어때요? 너무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예. 오케이. 그럼 두부 똑같이 하면 되나요? 두부도 조그맣게. 파는 초록색 맞단? 부분, 그린 색깔 부분만, 흰 부분은 양념에 네. 쓰이는 거고요. 오케이. 초록 색깔 분이는 가니쉬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초록 색깔 부분만 썰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두부도 최대한 얇게? 조그맣게. 작은 정사각형으로. 예. 그거보다 더 작아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 더 얇아도. 더. 예, 그렇게. 살살. 위에서부터 칼을, 위에서부터 흔들면서 살살.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럼 안 깨져요. 처음에 힘, 처음부터 주면은 깨져요. 살살. 예. 칼을 흔들면서. 야외 나와서는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맛있는 두부 된장국을 끓였을 때 큰 들통에 끓이면은 어떤 사람은 두부만 먹고 어떤 사람은 국물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컵이든지 대접이든지 아. 다 조그맣게 팽이하고 파하고 두부를 다 넣어놨다가 뜨거운 국물만 우에서 부어버리면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은 두부가 다 익는데 두부를 너무 크게 썰으면은 먹는 사람만 먹게 되고 또 두부를 또 그냥 다 섞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은 두부에 두부만 많다 그러고 그래서 컵에다가 다 담아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밥 싸실 때 소고기를 꼭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다들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테이크 김밥 같대요. 스테이크 김밥이요? 네.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 네. 그리고 맛은 심플해요. 그래서 김밥에다가요 아무것도 안 넣고 가늘게 싸셔가지고요. 네. 요 고기만 넣고 싸도 좋고요. 어떤 거는 단무지만 넣고 싸시고요. 어떤 네. 거는 오이만 넣고 싸시고요. 예, 그렇게, 예. 그, 어떤, 아, 심플하게, 예, 그냥 심플하게, 고기 하나랑, 예. 그리고, 하나, 야채 예. 하나. 그리고 다 가늘게 싸주는 거예요. 손가락 김밥으로. 그러면 이제 핑거푸드로 먹기가 또 좋아요. 네. 진짜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죠. 네. 너무 잘 하세요. 예.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저 네. 양념 밑에 있는 접시. 네. 됐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네, 그 드세요. 이거 먹어 맛보세요. 자, 뜨거워요.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네,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면은요, 잠깐만요. 이거 좀 한번. 진짜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같아요. 이거 한번 행주를 한번 닦아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홍당무를 구울 거예요. 한 이 정도만 해야겠다. 예, 이 정도만
이렇게 참기름 뿌려주시고 포도쇼일 뿌려주시고 네. 그리고 물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리고 올리고당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위에다가 소금 후추 이렇게 해서 홍당무하고 오뎅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맛이 담백해요. 김밥은요, 요것만 준비하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김치를 가져온 이유가 우리나라 김치가 참 맛있는데 야외에서 먹을 때는요, 약간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좀 냄새 날 때는요, 맛있을 땐 좋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한국 사람인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냄새가.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김치를 볶아가지고 가시면 너무나 즐겁게 드실 수가 있고요. 야외 다른 거 안 가져가시고요. 찰밥만 맛있게 해가지고 가신 다음에 김치볶음 하나만 가져가셔도 아주 즐기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두부는 끝.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예, 다 담아주세요. 네. 다 한꺼번에 파도 그렇고 옆에다가. 그래서 이거 담을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 보이게 담아주면 보기 좋겠죠. 네. 자, 마지막 하나. 네, 파만 써주면 되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옆에다가 담아주실 건데 여기다 아니 놓을까요? 저 계란 옆에다 놓을까요? 네.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김치만 볶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파를 써세요. 네. 예. 아, 김치도 볶아야 돼요? 예, 김치도 볶아야죠.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요 김치 볶음 하실 때는요 참기름 들기름 요거 같이 1:1이에요. 두 큰술이면 두 큰술, 세 큰술이면 세 큰술. 그리고 금방 다진 마늘,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김치볶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요, 물이에요, 물. 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볶아져요, 타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 뚜껑을 좀 닫아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밥 쌀 거만 준비하면은 우리 오늘 요거 다 완성했거든요. 여기 옆에다 같이 놓을게요. 네, 옆에다가 요렇게. 이제 피니 끝. 네, 다 됐어요.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볶아버리면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요 김치 특유의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맛있는 것만 올라오니까 조용조용 김밥을 먹더라도 차 안에서 먹어도 냄새가 안 나니까요. 저는 항상 왜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 먹고 나야지 뱃속이 교통정리가 돼요. 그래서 김치를 싹 먹었을 때 냄새도 안 나니까 김치 조금만 있으면은 야외 갈 때 너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왜 그 요즘에 이렇게 플레인 요크루트 떠먹는 것들 네. 있죠? 그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김치를 담고요. 위에다가 그 플레인 요크루트 뚜껑을 다시 누른 다음에 네. A4 용지 놓고 대리미로 한 번만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서 빠뜨려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딱 가져가시면은 일회용 김치가 되니까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어요. 괜찮네요. 좋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밥이 이렇게 살짝 만졌을 때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따뜻해야 돼요. 예. 네. 장갑 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예. 장갑 드릴까요? 예. 김밥을 넣고 한번 아드리안 싸보세요. 네. 먼저 한번 싸는 거 보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왜 실수했는지. 네. 예. 제가 집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예. 잘 요건, 마무리 안 닫아지고. 자, 시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소를 넣으면 되겠어요. 넣고 싶은 대로 넣으세요. 두 개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진짜요? 네. 전 고기 두 개 넣을래요. 어, 그러세요. 안 터지게만 싸세요. 짜란.
한여름에는 김밥 잘못 먹으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여름에는요 김초밥을 싸는 거거든요. 초를 넣었을 때는 상하는 거를 방지해 주니까 식초를 조금 넣고 밥을 하시고요. 시금치를 넣으면 절대 안 되고 오이도 볶아서 넣어야 되고 부추를 넣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여름 김밥에서 상하는 거는 시금치예요. 시금치. 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고기 하나 넣어주세요. 네. 시금치 안 넣으세요? 아, 넣어야죠. 시금치 좋아하니까. 저는 다 넣으려고요. 네. 다 넣어야지만 색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게요. 색깔도 많이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넣었어요? 쌀게요. 휘파람 불지 아세요? 뭐. 한번 해보세요. 안 돼. 안 돼. 이런 거 음식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네. 즐겁잖아요. 야외도 나와가지고 막 저는, 새도 많고. 예, 저는 그냥 노래로 불러요. 어우,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노래. 가을 노래요? 가을 노래? 가을 노래 이런 건 잘 모르고 찬송가 왜 부른 게 없어갖고 사람들이 저 너무 이상하다고. 왜요? 저 미워해요. 아니, 저는 그냥 다른 노래 모르니까. 다른 노래 모르니까. 모르고 그게 뭐 안 재밌어요.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김밥만 썰면 되겠어요. 그리고 김밥 위에다가요 참기름 한번 살짝 발라주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요 된장국을 끓일게요. 네. 제가 계속 김밥을 말아볼게요. 네. 이 된장국 끓이는 요령은요, 일본 된장국은 국물을 끓이다가 여기에다가 다시마 한쪽도 넣어가지고 물이 끓어오르면은 다시마를 걷어낸 다음에요, 일본 된장을 끓이는데 우리나라 된장과 일본 된장의 차이점은요, 일본 된장은 얕은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된장은 깊은 맛이 있는데 잡냄새가 이제 밖에서 나와 여럿이 먹을 때는 조금 냄새가 있는데 또 일본 된장만 끓이면 맛이 조금 약하니까요. 반반 섞어 끓이면은요. 일본 사람이 왔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된장, 우리나라 된장 반반씩 섞어서 국을 끓여 주시면 근데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떻게 알아요? 네, 요거는 일본 된장, 이건 우리나라 된장이에요. 이게 네? 한국 냄새 맡아 보면 알아요. 냄새로 알아요? 네. 이게 한국? 네, 된장. 묵은 된장. 예. 한국이 좀 강하네요. 네, 한국 사람이 조금 강하죠. 예, 우리나라가 강인하죠. 네, 여기 있어요. 반반? 네, 반반. 저는 계속 김밥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만 주면 되겠어요. 저는 야외 나가거나 아니면 봉사할 때 된장국 끓일 때요 이런 방법을 한 다음에 그 볼에다가 다 두부하고 그 파하고 버섯하고 네. 조금 더 양이 많을 때 날씨가 많이 춥다 이럴 때는 미역을 물에 불려갖고 조그맣게 썰어서요 같이 담아놓고요 이 국물만 아주 진하게 끓여가요. 아주 진하게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뜨거운 물을 더 부어주죠. 그러면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그쵸. 되니까. 아유. 참기름은요 여기도 바르시고요. 아 칼에다가도? 네. 그리고 김밥에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네. 잠깐 빼내겠다. 네. 그리고 이제 써시면 돼요. 썰을 때도 칼에다가 좀 넣고, 네, 바르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하면서. 썰은 거요 한번 접시에다가 한번 디스플레이 해볼까요? 예, 디스플레이 한번 할게요. 요게. 네. 김밥은 진짜 가족과 함께 네. 어린이하고 아들하고 아니면 딸하고 같이 만들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머, 너무너무 잘 싸신다. 이거 봐요. 쉽죠? 옆구리 절대 안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밥만 밑에다가 잘 깔아가지고 그 센치만 딱 맞추면 아주 예뻐지. 어머, 너무너무 예뻐. 센터피스가 너무 예뻐요. 어때요? 네.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우리 반찬들 좀 놓을게요. 네. 시금치 약간 남은 거 있죠? 네. 끝에를 조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뭉쳐놓은 거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한번 찍은 다음에 깨소금 한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게 반찬이에요. 요거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담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기 고기가 남아있죠. 이거 하나 더 썰을까요? 네, 더 그러면 더 썰어야죠. 그래야지 또 같이 또 즐기죠. 그러면 이 고기 반찬 보세요. 남아 써도 남은 반찬 같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단무지. 그리고 또 종치 하나만 또 주세요. 네. 거기에다가는 네, 김치를 담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반찬 완성됐고요. 우리 도시락에다가 이제 김밥을 싸죠. 네. 그래서 저 그릇 있죠? 여기다가 이제 김밥을 놓을 텐데요. 보세요. 아, 제가 싼 거 옆에다가 놓을게요. 아드리안이 싼 거 이쪽에 놔주세요. 큰 걸 봤는데 안 알겠지. 아,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잠깐만, 이거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세요. 짠한 거 보여드리세요. 짜잔, 제가 만든 김밥입니다. 네. 세팅까지 다 했어요. 오케이. 다 된 건가요? 네. 그리고 국자 주세요. 네. 국자. 이제 국물 다 완성했습니다. 너무 뜨겁죠? 다 된 네. 거네요, 이렇게 네. 하면. 네. 자, 소고기 김밥과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레시피 다이어리. 밥 네 공기에 참기름 두 큰술과 소금 후추 약간을 넣어 섞은 후 마르지 않게 헝겊을 덮어둔다. 계란은 풀어서 맛술 두 큰술, 소금 후추 넣고 지단을 부친다. 단무지는 물기를 없애고 같은 굵기로 길쭉하게 썰어놓는다. 당근은 넓적하게 잘라 일정한 간격으로 채 썰고 어묵도 같은 길이로 채 썬다. 채 썬 당근에 어묵을 섞어 참기름 한 큰술, 포도씨 오일 한 큰술, 물 두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소금 후추 약간을 넣고 볶다가 뚜껑을 닫아 익힌다. 소고기는 설탕,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 각각 한 큰술씩을 넣고 양념을 한다. 양념한 고기를 구워서 길쭉하고 두툼하게 썬다. 두부와 팽이버섯은 작게 썰고 실파도 송송 썬다. 김치는 쫑쫑 썰어 참기름 두 큰술, 들기름 두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통깨 한 큰술, 물 두 큰술을 넣고 볶는다. 데쳐놓은 시금치는 꼭 짜놓는다. 김밥 위에 김을 올리고 밥을 넓게 펴서 올린 후 각각의 재료를 골고루 넣고 단단히 만다. 김밥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도시락에 보기 좋게 담는다. 남은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반찬 그릇에 담아낸다. 된장국은 물 5컵에 된장과 일본 된장을 각각 한 큰술 반씩 넣어 끓인다. 작게 썬 두부와 팽이버섯과 송송 썬 실파를 담아낸다. 멋진 가을 소풍에 어울리는 간편하고 맛좋은 소고기 김밥과 된장국 완성입니다. 자, 드디어 테이스팅 타임, 러 테이스팅 타임. 아까도 제가 너무 배고파서 만들면서 옆에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김밥. 네. 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배고파서 소리가 나요. 배고파서 소리도 나고. 근데 아,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짜잔, 짜잔, 우, 자,
옆에도 너무 예쁘게 반찬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도 굶어가지고요. 우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요, 요 옆에서 추순 나뭇잎인데 네. 색이 변한 게 있고 변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양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나무젓가락 하나만 껴놓으시면은 가을에 이렇게 외부에서 야외에서 세팅할 때 참 좋은데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젓가락을 그냥 잘라서 넣으면은 위생적인 게 문제가 되니까 그쵸. 꼭 이제 일회용 예, 일회용에다가 나무 케이스가 있는 거 네. 그래야지만 깨끗하니까요. 예, 좋고 이렇게 아. 해야지만 단정해 보여요. 너무 심플하고 예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아이디어 좋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그리고 네. 가서 자 일단 먹어보기 전에 기도 잠깐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외 나와서 즐겁게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좋은 음식 주셔서 잘 감사하면서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 자. 테이스팅 테이스팅. 뭐부터 어떻게 먹을까요? 네, 김밥 드시고요. 요 김밥 드실 때는 아까 네. 김치볶음밥 했잖아요. 네. 김치볶음 한 거를 올려 갖고 드시면 맛있어요. 그럼 이거 먼저 먹고 이걸 네. 먹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기도 드시고 시금치 드시고. 이거 김치도 같이 먹을게요. 네. 제가 너무 배고파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거나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고요. 한 100배 난 것 같아요. 맛을 심플하게 해서 재료의 맛을 살렸고요. 네. 저희 집에서는 이거를 소고기 김밥이라고 안 하고 스테이크 김밥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맞아. 이 그 고기가 육질이 두껍고 네, 네 두꺼워서 크고 두꺼워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물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네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을게요. 네. 그리고 야외 나올 때는요 꼭 참기름, 들기름, 물, 다진 마늘, 깨소금만 넣고 볶아주시면은요 무조건 김치가 맛있어지고 냄새도 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음식이랑 드셔도 김치를 조금만 드시면 교통정리가 되니까 뱃속이 참 편해지죠. 재밌네요. 교통정리. 네, 뱃속에서 교통정리. 한국 사람들은 예. 교통정리를 네, 필요해요. 트래픽이 안 일어나요. 트래픽. 영어 잘하시네요. 네, 영어 잘해요. 트래픽. 네, 오케이. 저는 해가 떨어지면서 영어가 네. 나와요. 그럼 이제 국을 마시면 네. 다 이렇게 청소될 것 같아요. 이게 다 트래픽도 잘 되고 시원하게 속이 다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 쫙 우와 이렇게 밑에까지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요즘도 지금 너무 이 세팅도 예쁘고 보면 이 은행나뭇잎도 다 있는데요. 너무 놓고 예뻐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 바로 밑에 있는데요. 네. 이 계절이 진짜 은행도 풍부하고 감도 많이 열리고 계절이 진짜 풍성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 답답할 때마다 공중에 새를 보게 돼요. 네. 근데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천지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너무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항상 네. 기기울여 계시니까요. 저는 기도를 안 한 날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오늘도 하나님이 아 오늘은 신의 기도 듣고 싶었는데 허탕쳤네. 아 오늘은 아들이라니 왜 얘기를 안 할까 이러면서 주님이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공중에 새를 볼 때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아무나 부질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너무 여러분 바쁘실 텐데 한번 답답하고 그럴 때 한번 하늘 보시고 새도 날아가는 거 보시고 새가 새 웃음 뭐라고 웃음소리라고 해야 돼요? 새 웃음소리도 들어보고 우는 소리 하여튼 한번 보시고 너무 즐겁게 저도 이 자연 속에 와가지고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Bye bye.